안녕하세요. 호주TV입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 또 왔네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꺼번에 이제 자료도 수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은 대본 작업도 좀 하고, 어떤 건또 애드립으로 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그리고 또 이제 음성 녹음이 또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번에 좀, 예, 하루치를 한번 해볼까. 예, 제가 메일 드릴게요. 메일 영상을 올릴게요. 라고 이제 약속은 못 드리지만, 예, 될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자주, 그 전보다는 자주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예, 호주 외에도 다른 소식들, 예, 정말 이제 흥미가 가는, 정말 알면 좋을 것 같은 유익한 정보들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요, NSW 주에 코로나 소식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어머나, 이제 코로나가 좀 잡혀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총 토탈 신규 확진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뉴 케이스가 호텔 쿼런틴에서 나왔네요. 즉 해외 감염이었고요. 지역 감염을 0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죠? 뭔가 호주에서 코비드가 이제 뭔가 종결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또 신규 제한이 좀 풀렸어요. 그 소식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보니까요. 이 웨딩과 스쿨, 커뮤니티 스포츠에서 좀 변화가 있나 봅니다. 예, 먼저 웨딩에서요. 브라이덜 파티를 갖는다면 그 댄스 플로어에 20명까지 이제 허락이 된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한 번에 20명, 예, 고한 타임에 20명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 20명이라는 사람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 웨딩 내내요. 네, 그리고 커뮤니티 스포츠에서는요. 예, 그한명 이상의 부모가, 예, 그래서 두 분도 마찬가지죠. 두 분의 부모가 모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요. 그 파이널이 있기, 그랜드 파이널이 있기 전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학교들의 캠프와 그 견학이 또 재개가 텀 4부터 된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킨더가든과 이어 세븐 학생들의 그 오리엔테이션도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일지는 HSC가 끝나는 11월 11일이 이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예, 이어 세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렇다면은 킨더가든은 어떻게 되느냐? 이 킨더가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리엔테이션을 예, 이제 살 수가 있는데요. 예, 텀 4부터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그 합창을 하는 게 예, 5명까지도 가능해지고요. 네, 또한 학생들의 수에 제한이 없게 뮤지컬 앙상블이겠죠? 요것도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단 사회적 거리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에 뭔가 규제 제한이 풀린다라는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저희 그동안 수고 많았죠. 소셜 디스턴싱 지키랴, 마스크 쓰랴. 그리고 또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항상 출퇴근 하셨을 텐데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잘 따르셔야 되잖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이제 풀리는 것 같아요. 뭐 하지만 계속해서 저희 뭐 주의해줘야 되겠죠.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이어서 멜번 상황이 어떤지 또 궁금한데요. 함께 보실까요? 멜번도 정말 잘 하고 있네요. 오늘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었어요. 어제는 15명이었는데요. 예, 또 줄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NSW처럼 한 자릿수,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감염이 0명이 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멜번. 예, 멜번도 정말 열심히 했네요. 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멜번 사시는 분들. 예, 아무튼 계속 또 지켜보면서 또 주의하면서 한번 잘 지내보자고요. 예, 희망이 보입니다. 네, 이어서 나인뉴스 여기 와서 한번 또 같이 보실까요? 나인뉴스 보니까 예, 뭐 남성이 시드니에서
예, 칼을 찔리는 사고가 있었네요. 그래서 사망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역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역을 보니까 시드니 웨스트 지역이고요. 그리고 지역 이름은 에뮤 그린 리저브인가요? 러셀 스트릿이고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 발생한 거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끔찍하네요. 또 시간도 보니까 8시, 오전이었는데요. 오전 8시 이전이었고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은 20대셨네요. 너무 슬프네요. 정말 너무 또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 뉴스가 나오면은, 아, 정말 이 지역은 위험하구나. 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 경제에도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무섭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또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게 더 겁나는 것 같아요. NSW가 지역 감염에 연명이 되면서 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이게 주 경계선이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애들레이드 그 가실 때 14일간의 쿼런틴이 격리가 필요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패밀리와 친구들이요, 세포 이렇게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안고 끌어안으면서 뭐 이렇게 만나는 시츄에이션이 있었나 봐요. 11시 이후인데요. 퀀타스 항공이 여기 이제 애들레이 도착을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트위트에 이런 사진들도 나왔어요. 아, 정말 눈물 나네요. 보기만 해도 서로 끌어안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뉴 이어 이브 파이어웍스가 계속 진행될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하지만 디스턴싱 잘 지켜야 되겠죠. 지역 감염이 없자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결정을 한 건데요. 이 이벤트는 좀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NSW주는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건가 봐요. 2020년 이후에는 정말 이제 힘들었던 2022년, 2020년 이후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요. 그리고 NSW 주총리는 말했어요. 이것을 파이어웍스를요, 집에서 이제 시청해야 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가지고 왔어요. 호주에 있던 중국 유학생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자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해외에 80만이라고 하네요. 해외 엘리트들이 귀향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취업 전쟁에 휘말렸다라고 하네요. 그 이제 중국 천미라는 이 분이 계신데 대학에서 호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대요. 근데 졸업 후또 외국계에 취직하는 게 목표셨는데 또 1년간 학비로 5,100만 원을 썼대요. 그래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걸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또 진정되더라도 해외 일자리가 생길지 고민이어서 4월 달에 유학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네요. 근데 또 이제 구직에 바로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라고 하네요. 지금은 또 인턴으로 한 증권사에서 일하면서 가리지 않고 회사 지원서를 넣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중국의 실업률을 한번 보실까요? 2019년에는 5.2%. 그리고 2020년 2월, 코로나가 한창이었죠. 이때 6.2%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와서 8월에는 5.6%가 이제 됐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온 하이구이, 뭐 하이구이라고 이렇게 부르나 봐요. 이분들이 2018년도에는 51만 9,40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80몇 명이 됐네요. 와, 경쟁 정말 치열하겠네요. 중국에서 또 이러한 또 하이구이 분들이 또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네요. 아무튼 오늘 또 이런저런 뉴스 봤고요. 또 이제 한국의 뉴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See ya!